제10회 나루토 벌트리그 시즌3 1부 리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부 리그도 2주 만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포룽, PS, 아쿠아, 렌지, 아파킹, 데빌맨, 카누, 케인 총 8명이 참가하고요. 오늘 1부 리그 하나 정말 재밌는 게 포룽님과 PS님은 2부 리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1부 리그로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2부 리그 유저와 붙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패배하는 자는 오늘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포룽님 양보할 수 없죠. 저번주에 1부 리그에서 마이너스 4점으로 데뷔전 시작했습니다. PS님 2부 리그 유저에게 마이너스 4점으로 데뷔전 할 수 있어요. 포룽님한테 지면 아직까지는 뭐 1부 리그 되긴 했지만 1부 리그 유저를 좀 이기는 모습이 필요한 포룽님과 PS님의 경기인데요. 단 1승도 없습니다. 자,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고요. 저번주 결승전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조회수 6,000명을 달성했던 또 아쿠아님, 이에 맞서는 또 현재 나루토 멀티리그 1부 리그의 가장 1위 점수로서 전혀 기복이 없는 렌지님입니다. 아직도 1위를 지켜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빠킹님, 와 진짜 이제 아빠킹이라는 그런 거대한 산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도 산사태가 나요.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많이 버거워지는, 물론 강력하지만 뭔가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 높지만 정말 정복해는 인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람이라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존재, 너무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아빠킹이. 그러나 그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저번주에 힘겨웠어. 많이 패배도 했고 뭐 3패 정도 했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데빌맨님, 데빌맨이 정말 1부 리그에 한이 맺힌 선수예요. 3개월 만에 1부 리그 데뷔했죠. 거기다 데빌맨이 무려 지금 1부 리그에서 2위입니다. 그 정도로 4강 진출 이래로 저번주에 좋은 기록을 달성해주면서 정말 자신의 한을 다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킹이라는 벽을, 여기서 만약 데빌맨이 뛰어넘으면 에베레스트 등반했다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카누님 물이 올랐죠. 뭐 결승전 2회 진출하고 조금 부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강력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여기서 진짜 발에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선수가 케인님이에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점. 여기서 오늘 8강 진출하게 되면요, 오늘 여기서 만약에 카누를 못 이기게 되면 2부 리그 확정입니다. 마이너스 20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오늘 리그 그 정말 제 10회, 10회가 의미하는 숫자. 아, 이제부터는 11회로 갈 때 뭔가 조금 뭔가 진짜 좀 변할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좀 변할 수도 있고 경기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리그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포룽님과 PS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죠.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해설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볼맛이 나게 해설하지 않아요. 볼거리를 확실하게 집어주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문성보다는 캐스터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자, 포룽님과 PS님의 경기. 2부 리그 분들이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PS님은 어저께 좀 안타깝게도 1부 리그를 진출한과 동시에 결승전에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지면 약간 연패하는 느낌도 본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PS 주캐를 골랐습니다. 오로치마루와 키미마루, 이 조합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분은 이거 주캐를 쓴다고 하고요. 포룽님은 사스케에 이데오카기를 꼈습니다. 아, 수둔이 들어간 맵은 아니에요. 네, 물 버프는 없겠고요. 자, 일단 포룽이 일단은 평타 부분은 좋아요. 자, 수둔으로 날려주고요. 이데오카기 전해주고 굉장히 귀찮게 해주고요. 그리고 방금 사스키 스틱 어택, 저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데오카기 바꾸고요. 포룽 치열합니다.
아 근데 보릉님 한 가지 아쉬운 게 바꿔치기 관리가 정말 안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PS라는 선수는 공격과 방어를 거의 동시에 하는 선수예요. 게임 스타일이 거의 그렇습니다. 유저들이 방어를 하든지 공격형을 하든지 약간 그런데 이 선수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드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뚫렸거든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포룸 바꿔치기 차긴 찼네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PS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PS 무리하면 안 돼요. 아 카운터 빗나갔죠. 무리하면 안 돼요. PS 너무 지금 잡혔고요. 역시나 포룸 1부리그 올라온 유저죠. 자 공중 때려주고요. 차크라 채워줍니다. 포룸님도 상당히 잘해. 저번주에 아마 1부리그를 저번 리그 때 렌지님하고 데뷔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는데 렌지가 현재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포룸님은 제대로 진짜 1부 리그에서 자신의 힘을 못 보여줬단 말이죠. 같이 비해서 상당히 잘하는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PS가 자 스틱 어택으로 자 포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횡위도 방금 되게 좋았어요. 자 이대옥하게 빗나갔고요. 지금 포룸님은 공격도 중간에 섞어주면서 상대 바꿔지기 하나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유도합니다 지금. 자 그러나 먼저 맞았어. 이거 바꿔지기 써야 돼요. 스틱 어택 써주고요. 자 이득하게 가는 척만 하는 게 좋아요. 아 카운터 끝. 아 마무리 당합니다. 자 원다운은 먼저 PS님 만들어내고요. 지금은 체력도 앞섰지만 마지막 바꿔치기도 풀게이지로 지금 이겨냈단 말이죠. 조금 PS님이 운영적에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아 오르치마루 키미마루 이렇게 또 잘 써주네요. 이거를 주캐로 하는 분이 많이 없는데 자 오르치마루로 바꾸고요. 근데 이 조합을 근데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특색 있다는 생각 솔직히 안 드는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 스티거택 날려주고요. 포룸님은 스티거택을 좀 많이 날려야 돼요. 지금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저런 상황이 됐다면 저를 원거리가 됐다면 스티거택 계속 날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사스케는 저럴 때 가장 많이 날리는 게 원래 사스케 스티거택인데 조금 더 견제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아 지금 포룸이 너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력이 지금 두 목숨까지 뺏기겠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자 PS 체력 얼마 없는데 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PS님이 지금 바꿔치기 하나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이 먼저 바꿔치기가 달면 안 돼요 지금. 자 이게 안 죽네요. 와 지금 수리검 또 옆으로 피했거든요 PS님이. 그러나 보룽님이 잘 견제해냈어요 지금은. 자 둘 다 원다운 만들어내면서 최종전 들어갑니다. 자 수든 뒤에 있습니다. 거리 짧았고요. 맵이 상당히 넓은 맵이죠. 포룸님도 서포터가 좀 힘을 쓰기에는 어려운 맵이에요. 맵이 좁지 않기 때문에 이대옥하게는 그렇게 서포터 길지가 않죠. 리치가 자 뒷다주고요. 포룸 이대옥하게 수든 막아냅니다. PS 자 지금은 가드가 완전히 깨졌는데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갔어요. 자 포룸님 이거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32연타 38연타 42연타 42연타까지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포룸. 상대 먼저 바꿔치기 찹니다. 뭔가 캔슬하는 그런 플레이 필요. 포룸 정말 잘했어요. 지금 PS님 바꿔치기 차는 것까지 캔슬해주면서 자신이 바꿔치기 만땅 채웠거든요. 완벽하게 운영해서 또 승부를 보는 이런 쇼부력까지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어요 방금. 자 이건 각성이에요. 자 PS님 각성 가는 척. PS님 유독 각성 가는 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랬었는데 자 다시 한번 몰립니다 포룸. 자 그러나 지금 이대옥하게 수들이 들어가면서 PS님 거기다 스티커때까지 맞았고요. 포룸 바꿔치기 없습니다. 무너지겠네요. 아 지금 마지막 막타 맞으면서 바꿔치기가 다 찼거든요. 지금 이것도 PS님 마무리해내긴 했지만 간발의 차였어요. 저기서 빠져나왔다면 한번 재정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PS님 유리했던 상황을 포룸님이 조금 채갔지만 다시 한번 PS님 굳히기를 들어가면서 자 경기를 잘 마무리해주면서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오네요 PS님. 자 이대로 간다면 포룸님은 저번 주에서도 지금 뭐 물론 렌지를 만나서 쓰러지긴 했지만 지금 2부 리그를 만나서 지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긴 했지만 PS님한테 조금 쓰러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PS님 상당히 잘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겠지만 포룸님이 오늘까지 조금 지면은
많이 본인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경기 룰렛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의 운이 좀 따라야 될 텐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온 PS님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왔어요. 어린 나루토와 보루토. 와, 이거는 웬만한 조합이 아닌 이상 포룩님이 상당히 뚫어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PS님 어린 나루토와 보루토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센 캐릭터를 뭐 해서 PS님이 이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오로치마루나 키미마루 세지만 다른 분들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캐릭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지금 PS님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포룩님한테 좋지 못합니다. 자, 포룩님 돌려보겠습니다. 21번 나왔는데요.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야. 자, 되도록이면 선인 나루토를 주캐로 쓰다가 지라이아도 나쁘지 않아요. 지라이아도 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각성하면 선인 나루토도 좋아요. 자, 포룩님은 선인 나루토와 지라이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 나루토, 보루토, 선인 나루토, 지라이아 모두 내 캐릭터, 모두 다 나선화를 쓰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아, 정말 진짜 뭐 이거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그가 방송 그림이 나오네요. 예.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나선한의 매치로 오프닝 오늘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강전 경기 뜨겁게 날려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정말 소름인 거는 가장 나선한이 뛰어난 캐릭터가 보루토라는 거.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스승도 아니고 그쵸. 아, 10살 됐으려나. 선인 나루토 스티커택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주면 좋고, 그리고 포룩님은 차라리 지라이아를 주캐로 써주면서 공중에서 선인 나루토를 인수를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공중 판정이 상당히 좋거든요. 선인 나루토가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나선하니. 자, 잡기 거리가 길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 썼지만 PS 당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딱 제가 말한 대로 됐죠. 지라이아를 써주면서 선인 나루토를 공중에서 지금 쓰는 그런 모습 포룩님 보여줬어요. 아, 근데 지금 PS님은 저 어린 캐릭터는 나선한이 없나? 있었던 걸로 내가 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본인이 인수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고르는 화면에서 있죠? 바꾼 겁니다, 이거는. 방송을 딱 만들어줬는데 PS님 방송을 모르네. 물론 근데 저것도 강력합니다. 자, PS 잘 밀어주고 있어요. 포루님 양선수 모두 다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 바꿔치기 하나씩은 남겨두고 있다라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 상당히 좋고요. 자, 공중유도 PS 계속해서 공중유도 하고 있어요. PS 지금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포룸. 자, 포룸 좋아요. 글쎄, 이거 PS님 요 PS 정말. 와,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게 예전에 그 백원님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리한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공중권을 차지해주면서 불리한 순간을 유도를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는 사실 1부 리그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하는 그런 플레이는 아니에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 탓일 수도 있고요. 자, 견제 줍니다. 자, 이거는 포룩님이 한번 크게 맞겠는데요. 자, PS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그리고 지금 포룩님 자신이 불리했을 때 나선연한으로 한번 써주는 이런 플레이. 지금 나선한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포룩님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쿠쿠볼 써주고요. 자, 포룸 달려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부터 카운터 주시면 됩니다. 카운터 분명히 칠 거예요. 자, 카운터 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카운터 안 치고 그냥 공격을 들어가나요? 설마 PS 지금? 자, 이 카운터 안 쳤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고요. 바꿔치기 차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도중에 쓰면 안 됐죠. 이거 조금 무리했어요, PS. 나서나 조심해야 됩니다. 카운터 치네요. 자, PS 공중유도! 공중유도 당하면 안 돼요, PS한테. 자, PS가 바꿔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고릉님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각성이, 아, 여기서! 이거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리검에 죽을 수 있어요! 나서나! 아, 지금 뭔가 보롱이 뭔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아, 마무리 당하네요. 야, 지금은요, 이번 경기는 PS님보단 한 두 배 이상은 보롱님이 불리할 때 굉장히 공격적을 했어요. 나선안으로 쇼부를 보려는 그런 모습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되게 공격적을 했어요, 보롱님이. 아, 가득 깨주고요. 아, 너무나 지금 여유로운 모습. 자, 그러나 그 쇼부가 끝나진 않았네요. 자, 보롱, 이런 판단은 나쁘지 않아요. 나선안을 왜 써주냐? 상대가 바꿔치기 많을 때 나선안 들어가면 바꿔치기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인술 중에서도 바꿔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캐릭터이기 때문에 작가가 게임 제작진이 상당히 좋게 만들어놨죠. 중간에 캔슬이 안 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넘는 나선안을 지금 넣으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이려고. 좋아요, 고름. 자, 이 정도 체력 차이면은 양 선수 모두 다 아직 게임 모릅니다. 각성의 존재도 잊으면 안 되겠고요. 각성은 PS님 굳이 안 가도 돼요. 근데 포룸님은 갈만합니다. 자, PS가 밀어주고요. 지라이아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선한 바꿔치기 해준 PS. 자, 포룸 이제 차크라 모으는 판단을 안 하죠. 이거는 평타로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나 체크만 해가지고 잘 걸리지가 않아, 지금 캐릭터가. 자, 잡기도 피해주는 PS. 자, 리더 체인지로 지라이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뒤에 나선한 있죠? 아, 횡이동에서 저기 뭐야, 공중을 뚫려는 거를 피해갈 거 알고 포룸이 캐치를 잘했어, 지금. 아, 캐치하는 능력은 좋은데 뭔가 지금 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포룸. 자, 이대로 가면 카운터 어택은 좋아요. 지금 시간 끌어야 돼요. 오히려 지금 포룸님은 지금도 한번 나선한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나선한 들어갑니다. 아, 우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데미지 들어갔어요, 지금. 아마 장비 파괴가 됐던 것 같아, PS님이. 자, 거기다 각성까지 갔어요. 자, 선인 모드는 안 되지만, 지라의 선인 모드는 안 되지만, 자, 글쎄요, 전 지라이아 쪽이 훨씬 더 낫다 보는데. 자, 근데 물론 이게 평타 판정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저것도 아마 뒤로 상대가 바꿔치기 했을 때도 그 구미의 팔이 뒤로 넘어가서 아마 상대가 뒤편에 있을 때도 공격이 되는 부분이 럭키 포인트도 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자, PS 지금 뭐 구미를 막아내긴 했지만 바꿔치기 다 쓰는 바람에 보롱에게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보롱님이 가드 클래시 할 때까지 써주려는 그런 모습, 마무리해주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PS, 아, 여기서 나선하네. 가드 깨주고, 지금 아이템으로 지금 가드를 깼던 게 아니었죠, 보롱. 위기 순간에서 자신의 손으로 이걸 다시 한번 또 원점을 만들어내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와, 근성의 나선한이에요, 진짜. 정말 PS님이 정말 과도하다 생각할 정도로 나선한을 너무나도 캔슬해주고 피해다니고 막아주고 그냥 뭐 나선한 써봐라 다 막아낸다 이런 모습 진짜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기어이 끝까지 나선한, 끝까지 막타까지 나선한 넣어주며 이걸 또 진짜 5기로 1대 가져갑니다, 포룸. 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1부 리그 8강전 매치 포룸이가 PS님의 경기 다시 한번 동점이 되면서 이제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로 갈 텐데요. 자, 세 번째 경기. 자, 1, 2경기 때 피카시지 않았던 카드로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기 보여주면 사실 정말 응원하고 싶을 만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들죠. 굉장히 끈기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PS님이 정말 방어나 공격 이런 것들 너무 잘합니다, 정말. 뭔가 운영면은 PS님이 조금 더 앞서는데 포룸님이 정말 경기를 재밌게 했어, 지금은.
안 된다 생각하는 것도 계속하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왜냐면 좀 안 되는데 계속하네. 오히려 허를 찌르는 거죠. 저건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게 또 상대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PS님은 사스케의 나루토를 골라주셨고요. 자, 포룩님은 나루토의 미나토를 골라주셨는데요. 아, 지금 이거는 재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PS님 나루토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재경기를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재경기고요. 자, 포룩님은 마다라의 미나토, 그리고 PS님은 윤회한 사스케의 지금 마다라거든요. 마다라가 양 선수 모두 다 있네요. 그리고 치도리와 나선한을 낀 조합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그리고 PS님은 사실 치도리 조합이 아니죠. 화둔 조합이죠, 화둔. 그렇죠, 또다라죠, 또다라. 물론 근데 양 선수 모두 다 지고 싶지 않아요. 1부 리그는 좀 다릅니다.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리그가 돼야 되거든요. 메이저 리그처럼 오늘 홈런 치는 경기보다는 안타 치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텨내야 되는 거, 메이저에. 그 리그 안에, 1부 리그에. 자, 일단은 포룩님이 훨씬 나은데요, 상황이. 근데 PS 근성으로 지금 바꿔치기 두 개를 빼주면서 자신은 또 바꿔치기 채우는 모습. 방금 공중에서 점프하면 상대 막는 거 봤습니까? 확실히 운영력이 좋죠, PS. 굉장히 여유로워요. 되게 불리한 순간이었는데, 많이 좀 경기를 하면서 많이 쳐맞아 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자, PS 달려드는데요. 아, 지금 중간에 차크라 대시를 가면서 끊었죠. 상대가 카운터 칠 거를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포룩님 너무 뒤로 가면서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와, 이건 뭡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포룩님. 나선한 피해 주고요. 아, 그리고 포룩님은 지금도 나선한을 넣으려고 쇼부를 계속 봐야 돼. 방금도 지금 나선한 모션이었죠, 살짝. 자, PS님 바꿔주기 하나 있어요. 자, 마다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맵 번지 맵이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와, 진짜 마다라 정말 좋은 게 지금 카운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마다라 안 튕기네. 뭐죠? 원래는 튕겨 정상이네. 약간 판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화둔 잘 봤어요. 뒤에 마다라 화둔 있다라는 거 PS 잘 봤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카운터 좋아요. 아, 너만 카운터 치냐. 나선아! 야, 이걸 또 쇼부를 보네. 그러나 가득 깨졌어요. 아, 나선아! 아, 지금 PS님 너무 여유부려. 차라리 바로 오이를 땡긴다든지 뭔가 했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포룩님 지금 방금 화둔 맞은 거 좀 아쉽고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가득 깨졌어요. 이거 PS님, 이거 정말 나선한. 야, PS가 공중 화둔으로 나선한을 제압하면서, 와, 이걸 또 가져가네요. 자, 포룽도 쇼부를 봤지만 PS도 너가 나선한 쓰면 나 화둔 쓴다, 화둔으로 쇼부를 보는 나선한데 화둔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건 PS님 빨리 지치게 만들어내야 돼, 포룸님이. 자, PS 많이 지쳤어요.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포룸님 끝낼 수 있어요. 수리건만 쓰면 끝낼 수 있어요. 수리건만 쓰면 끝낼 수 있어요. 수리건만 쓰면 끝낼 수 있어요. 야, 이걸 또 PS님이 화둔을 장착해두고 상대에게 경직을 만들어 카운터까지. 무너지지 않는 PS. 바꿔치기도 먼저 찾고요 지금. 더 이상은 피를 달면 안 돼요 지금. 포룸 거기다 바꿔치기도 캔슬. 그러나 본인도 상대 바꿔치기 캔슬하긴 했어요. 카운터! 자, 잘해냈습니다. 자, 더 이상의 체력 손실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카운터를 정말 기를 모아서, 집중력에 기를 모아서 잘 쳐냈습니다. 더 이상 PS를 날뛰게 하면 안 돼요.
자, 화두는 지금 보고 나올 거를 보고 옆으로 피하는 플레이. 아, 피해서도 지금은 잘 피했어요. 저거 아마 의도한 건 아닐 텐데 피하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또 약간 피했던 것 같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PS 마다라가 어떻게 보면 카운터 좀 치기 쉬운 것 같아요, 고수 유저들에게. 왜냐면 마다라 동작이 리치가 길지만 빠르진 않거든요. 또 중간에 카운터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칼지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주먹처럼 따다다다다 때리는 동작이 아니죠. 자, 뿌룸 온심에 힘을 나가겠고요. 자, 온힘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PS가 야, 여기서 화두까지 맞은 건 좀 큰데요, 지금 뿌룸. 또 나서나를 승부보네, 이 선수, 이거. 야, 진짜. 아, 근데 이제는 좀 승부가 어렵죠. 이렇게, 아, 또 나서난으로 승부를. 자, 갑니다, 보릉. 나서난. 자, PS 바꿔치 썼고요. 잘해주고 있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릉. 거기다 카운터까지. 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어, 게임. 근데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게임을 했었어야 됐는데. 자, 공중전. 보릉. 지금 PS가 일부러 중간에 끊었어요. 왜냐면 자신 바꿔치가 없으니까 불리하니까요. 아, 여기서 얼을 찌르는. 아, 순간적인 센스의 기폭찰. 아, 이 선수들의 경기, 허를 찌르는 경기 많이 나오네요, 게임. 나선안으로 포룸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허를 찔렀다면, 마지막에 PS님이 간을 보면서, 갈까 말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면 상대를 간을 보면서 기폭찰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PS3 포룸님을 쓰러뜨리고, 오늘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포룸님 그러나 마지막에, 체력이 상당히 적긴 했지만, 계속해서 팽팽한 바꿔치기 싸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저런 경기 간혹 역전 나옵니다. 특히 1부 리그에서. 아, 보릉님 오늘 물론 저번 리그에 이어서 8강전에서 멈추면서 마이너스 8점이 됐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생각해요. 보릉님은 너무 강한 유저들이 만나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번 리그에 렌즈를 만나고 이번 리그에 PS를 만나면서 많이 멘탈에도 좀 금이 가는 그런 경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신 감사드리겠고 많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 1부 리그 진출했지만 1부 리그 진출한과 동시에 결승전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아니죠, 어제죠, 바로 어저께. 그러나 오늘 1부 리그에서 아주 기분 좋게 4강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경기는 아쿠아니가 렌지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아쿠아니가 렌지님의 경기인데요. 전적 한번 인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 렌지님은 150전에 118승, 78%의 승률을 지금 랭크 매치 보유하고 있고, 플레이 매치 상당히 많아요. 575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렌지님 이게 주캐가 아니죠. 이게 주 아이디가 아니고 원래 또 아이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전세계 랭킹 몇위까지 갔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 이상의 경기를 하는 진정한 진짜 나루토만 하는, 밥만 먹고 나루토만 하는 나루토의 찌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치. 이건 실제로 있는 실제로 있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 철지라고 하는데 철권 찌질이는 이제 나루토 찌질이. 자, 그리고 전적 한번 보여주세요. 렌진, 아, 아쿠아님 전적. 자, 아직도 역시나 94%의 승률, 624전에 592승, 94%의 승률, 플레이 매치 879승. 렌진님보다 엔드리스 전적도 최고 연승수가 더 많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쿠아님이 상당히 전적에서는 뭐 렌지 3마리가 와도 못 이긴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이 선수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근데 뭐 글쎄요, 뭐 렌지님 말로는 자신의 클랜의 뭐 설거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쿠아님을. 과연 설거지한테 설거지 당할지 아니면은 설거지라는 걸 인정하게 해줄지 보도록 하겠고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레디 해주신 감사드리겠고요, 두 분. 자, 그리고 렌지님은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는 게 유독 리그에서는 정말 잘해요. 유독 리그에서는
좀 더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 심지어 역전에 되는 모습까지 많이 보여주는 역전의 용사. 끌어오르는 점이 있다, 전자레인지다, 가열의 선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팬도 많고 역전을 진짜 항상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씩은 꼭 보여주는 리그에서 그 정도로 약간 승부욕이 강한 유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나 마쿠아님, 아빠키님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결승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렌즈라는 카드는 몸풀기가 될 수 있어요. 아, 정말. 아, 이게 또 뭡니까? 아, 둘 다 뭐 캐릭터만 좀 달라요. 아쿠아님은 선인 초대육하기 마다라, 그리고 렌즈님은 마다라와 그냥 일반 초대육하기입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상대를 엄청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이 두 분 정도 되면은 마다라나 뭐 선인 초대육하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고르거든요. 뭐 예, 가장 이길만한 카드를 고르는 거죠 지금.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보는데 힘들 수 있어요. 2P로 보이는 게 렌지, 그리고 1P로 보이는 게 아쿠아입니다. 저런 부분 보면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옷 색깔이 선인 초대우카게가 일반 초대우카게가 지금 옷 색깔이 살짝 누런 게 지금 렌지님이에요. 그리고 마다라의 그 보라색 스사노우가 지금 렌지님이고요. 색깔이 좀 짝퉁 색깔이 전부 다 렌지네요 지금 보니까. 자, 아쿠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야,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또다시 렌지가 앞서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전정은 렌지님 3마리가 와도 안 되거든요. 자, 수리급 써주고요. 잘 피해내는 렌지. 그러나 아쿠아 압박을 잘 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욱하기 옷은 정말 구별하기 쉽네요. 마다라가 힘들고. 자, 수리금 써주고 카운터 좋습니다 아쿠아. 자, 공 좀 때려주고요. 아쿠아 맞습니다. 자, 아쿠아가 먼저 바꿔주기 찾기 때문에. 자, 이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아쿠아님. 그러나 잘 막아내고 있네요 렌지. 절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사노우로 가드가 깨질 때쯤 공중에서 한번 써주면서. 자, 바꿔치기 잘 버텨냈고요. PS님과 상당히 경기가 다르죠. PS님은 저럴 때 공격을 갔을 건데 렌지님 방어해줄 때 딱딱 방어를 해주잖아요. 원래 저게 정상입니다. 저런 경기 패턴이 원래 정상이죠 대부분 유저들이. 자,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솔직히 이 정도 경기력이면요 다른 캐릭터를 갖다 둬도 눈이 못 따라갈 겁니다 아마. 지금 같은 캐릭터여서 지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골라도 지금 못 따라가요 눈이. 그 정도로 진짜 치열하네요. 자, 아쿠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아쿠아. 렌지 체력이 없어요 렌지. 아, 이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역전 따윈 없다. 여기서 실력 차이 벌어지는 굉장히 팽팽히 흘러가다가 아쿠아님이 마지막에 원다운 설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양선수 모두는 바꿔치기 싸움. 아, 이번에도 지금 아쿠아님 바꿔치기 두 개가 동시에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렌즈 갈만합니다. 렌즈 갈만합니다. 자, 렌지 왜 공격적으로 게임을 안 하죠? 그렇죠! 공중에서 때려주고 지금 지상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렌지. 자, 이 정도 체력 차이면 정말 팽팽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화두누르 일단은 렌지님 재미 봤어요. 목숨까지 써주고 있고요 렌지. 자, 공중 갑니다 렌지. 자, 아쿠아님 체력 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계속해서 렌지가 갑니다. 자, 아쿠아도 때려주고 있고요. 공중전에서는 근데 렌즈님이 되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 잘해주고 있고요. 자, 뒤잡기 전에서 아쿠아님 이겼고요. 다시 한번 렌즈가 뒤잡고요. 자, 아쿠아가 이겼습니다. 평타 때려주면서 리더 체인지까지 했... 오이!
아 가드 잘했어요 렌지. 순간적으로 지금 상대가 지금 경직이 있을 거 생각해서 오히려 연기하려고 했어 아쿠아님이. 그러나 렌지는 재빠르게 가드를 했고요. 자 렌지 아 바꿔지기 차는 도중에 그냥 써버렸어요. 이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쿠아를 끝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쿠아를 끝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판단을 했어요. 바꿔지기 도중에 캔슬해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나 이거 못 끝내면 렌지도 조금 타격이 있죠. 옆으로 피해주는 아쿠아 좋아요. 상대 오히려 행이동으로 잘 피했어 지금. 아 그러나 렌지가 마무리해주면서 여기까지 다 설거지야. 아 이걸 또 역전을 내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렌지님이 가지고 오면서 나다라와 선인 초대극하기의 경기 0대1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과연 아쿠아님 상대로 설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저가 있을까. 2부리그 글쎄 2부리그가 아니 1부리그에서도 지금 압박킹 렌지밖에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진짜 리그에서는 강함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렌지. 그리고 이 두 분의 경기를 보면 굉장히 긴장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 두 분은 상대를 할 때 되게 여유감을 갖고 하는 분들인데 본인들도 알아요. 말로는 뭐 네가 뭐 나한테 안 돼, 뭐 너는 나한테 안 돼 이럴지라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서로를 견제를 하고 있어 게임 스타일에서. 거의 결승전 못지않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서로를 그만큼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님도 한 경기 내주긴 했지만 본인도 지금 빨리 게임하고 싶을 거야 잡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승리했던 렌지니부터 룰렛 먼저 돌리도록 할게요. 자 17번 한조와 단조. 아 리치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죠. 지금 왜 마다라 왜 골랐나요? 리치에서 좋으니까 골랐죠. 한조 단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낫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상천인 플레이 같은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렌지님이 한조에 빠는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쿠아님 돌려보겠습니다. 아 똑같은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안되죠. 자 7번 카카시와 가이 나왔습니다. 아 상대에게 글쎄 상대에게 굉장히 좋은 검을 줬더니 아쿠아님도 굉장히 좋은 뭔가 창을 준 듯한 느낌.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네요 룰렛이. 자 아쿠아님은 카카시와 가이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기권을 하고 싶은 조합이라고? 왜? 조금 말을 가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카시는 이제 주캐기 때문에 해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균형이 제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약간 렌지님을 좀 옹호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카시에 조류 붙이지 말아주세요. 그거 상당히 욕설이에요 조카시가. 제가 그래서 뭘 못해 나루토에 나루토 많이 하면 조루토 그쵸? 진짜 뭐 시수이 많이 하니까 뭐 조수이 뭐 이런 것들 진짜 문제 있어요. 자 경기 갑니다. 자 경기하고요. BGM을 껐네 렌지님은. 글쎄요 굉장히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좀 켜주시고요. 자 일단 이번 경기 뭐 아쿠아 약한 소리 하더니만 상당히 지금 많이 해본 느낌인데 지금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렌지님은 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카운터도 지금 너무 많이 빛나 갔고요. 한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많이 리스가 나는 건 좀 아쉬운데요. 리치면에서도 지금 좀 지는 모습. 아직까지 그러나 동작으로 봤을 때 좀 여유가 느껴지긴 합니다 렌지. 그러나 그 여유도 이제는 얼마 안 갈 것 같습니다. 뇌절도 맞았고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올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풍든 써주는. 그리고 또 그것도 바꿔치겠어요 아쿠아님은. 상대가 밑에서 인수를 쓸 거 알았던 거죠.
아, 양 선수 모두 다 서포터 피하는 게 정말 예술이네요. 서포터가 발동되기 전에 반응을 해. 그러니까 서포터를 쓰고 그걸 피하면 바꿔치기를 쓰는데 서포터가 발동되기 전에 이미 동작을 피하기 때문에 바꿔치기는 안 써요 지금. 특히 아쿠아님이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저기서 서포터 쓰겠다 그걸 아는 느낌. 아, 인솔 좋고요 아쿠아. 아, 많이 밀려요. 렌지 많이 밀려요. 이번에 운영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쿠아님이. 아쿠아님 운영력 너무 좋아요. 자, 지금도 글쎄요 렌지님, 이거 바꿔치기 많은데 이거 왜 막고 있죠 지금? 이거 맞으면 안 됩니다 렌지님. 아, 거기다 카운터 맞고 무너지는. 자, 지금 다이나메트리암. 아, 완전 말렸어요 지금 렌지님. 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체력 차이가 지금 이거 한 줄 이상 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렌지님 두 목숨 다 뺏길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뇌절 피하는 플레이 좋아요 렌지. 지금 인술 맞춤 플레이 좋았어요 렌지. 상대 각성! 아, 못 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저 스사노어. 자, 렌지 이걸 막으면 인정합니다. 카운터 막아주고요. 자, 다이나믹 엔트리 막아주고 궁든. 자, 아, 근데 렌지가 바꿔치기가 없어요. 렌지가 바꿔치기 없어요. 아쿠아니 여기까지만 때리고 그만 때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상대가 바꿔치기 찾죠? 딱 쟤는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일부러 지금 안 때리잖아요. 일부러 안 때리는 건 상대 바꿔치기 차는 거 알고. 자, 가드 클래시! 와, 이거는 놀아납니다. 렌지 놀아나요, 지금. 손바닥이 아니라 손톱에서 놀아나, 지금. 자, 도롱룡. 아, 뇌절 조심해야 돼요. 네, 각이 안 나왔고요. 어우, 지금 아쿠아니 풍든 맞은 거 좀 아쉽네요. 렌지님이 그래도 풍든은 좀 잘 넣어주네요, 진짜.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가드 깨졌고요. 오이! 아, 지금 뭐 분풀이를 보여주는데요. 아, 만약에 이 체력으로 따라간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이사상봉인! 아, 근데 아쿠아님이 이사상봉인으로 맞출 수 있는 유저는 아마 전세계 몇 명 없을 거예요. 전세계 랭커니까. 지금은 개인 피지컬 컨트롤로 이겨야 됩니다, 렌지님.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지금. 캐릭터에 무슨 뭐, 한방 끝내기 이런 거 인수를 쓰면 안 돼요. 이사상봉인 아마 안 맞을 거고요. 렌지 상당히 잘해. 자, 좋아요. 자, 많이 따라왔어, 지금. 카드 깨주고요. 여기서 렌지가 갑니다. 자, 바꿔치기는 아쿠아. 아쿠아. 자, 가이로 바꿨어요. 차크라 찍어주고요. 다이나메트리 막아줍니다. 렌지 바꿔치기도 먼저 차는데요 지금. 한조로 갑니다. 한조 리치 좋죠. 공중에서 때려주고 지상에서 풍등까지 완벽한 인술 연계. 가드 클래시. 지금 양손도 뭔가 카운터. 지금 아쿠아님은 가드 클래시는 카운터로 반격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 예측했어요. 그러나 거리가 안 됐어요 지금. 자, 렌지님 지금 상당히 좀 각성 막. 자, 각성 스사노의 밤가이. 자, 렌지 이거는 막아낼 힘이 없어. 근데 아쿠아도 바꿔치기. 야, 렌지 무너집니다 여기서 간보기에서. 와, 지금 아쿠아님도 정말 쇼부를 봤던 거예요. 왜냐면 스사노도 바꿔치기 없었어. 스사노도 아 지금은 스사노도 바꿔치기 없었기 때문에 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타이밍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쿠아님이 2대0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경기, 아, 1대1로 경기 따라가네요. 아, 그리고 렌지님의 진짜 후반이 진짜 따라가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잘 봤어요. 중간에 진짜 평타 때려줘서 마지막에 풍든 장전에 정확히 말하면 그 단조를 쓰놓고 공중을 간 다음에 떨어질 때 단조 맞춘 거죠. 아,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진짜 판단력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 이렇게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부 리그 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1대1 동점 됐고요.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1-2경기 때 픽하시지 않으셨던 캐릭터 골라주세요. 아, 이 정도면은
잡바키님 지금 없었으면 사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진짜로. 이 사이에 아빠킴 껴도 사실 몰라요 지금. 어, 아빠킴 저번주 리그에 우승할 때 3패하면서 우승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본인이 막 진짜 우승각을 내면서 왔는데 이제는 너무나 유저들이 이젠 좀 많이 따라갔어요. 10회 리그를 하면서 세 달이 넘으면서 카누님도 상당히 많이 잘해줬고 아쿠아님도 상당히 많이 잘해줬고 렌지님 뭐 언제나 잘했고요. 많이 많이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잘해줬기 때문에 어, 이제는 흠집이 납니다. 아빠킹도 이거 뭐 렌지 뭐 이 선수 마지막 모션을 바꾸고 있네요. 어, 상대를 죽일 모션을 바꾸고 있어.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어, 근데 지금 렌지님 골랐는데 상대가 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쿠아님도 마지막 피니시 모션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양 선수 모두 다 이미 너는 죽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고선 이거 고를 이유가 없죠 이거. 피니시 컷을 양 선수 모두 다 바꿔주면서 상당한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기세. 자, 나가토의 라스트 사스케를 골라줬습니다. 아쿠아님은 완전한 사륜한 조합이죠. 어, 그러나 렌지님은 아 글쎄요. 아, 이것도 사륜한 조합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사륜한이라 보긴 애매하고요. 나선한이라 봐야겠네요. 자, 사라다와 미나토를 꼈습니다. 렌지. 어, 움직임 아쿠아님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화둔도 들어가고. 아, 근데 렌지님도 뭔가 분출감이 오네요. 어, 양선수 모두 다 진짜 주캐를 하는 듯한 그런 빠른 손스피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렌지 비례신을 따라가고 기폭차까지. 야,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상대가 바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따라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선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렌지. 자, 만상천이 쓸 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주는 플레이. 저런 플레이도 어, 미리 예측하는 플레이. 나선한! 아, 렌지 완전체가 돼가고 있어요. 자, 공중까지 한번 빠져주고. 이거 왜 빠지면 만상천이 쓸까봐 빠지는 거 지금. 자, 둘 다 어떤 캐릭터를 골라도 만삼천이 쓸 수 있어요. 사실 나가토라든지 사스케라든지 둘 다 만삼천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렌지님이 약간 좀 닌자처럼 게임하지 않을까. 치고 빠지는 거 발빠르게 굉장히 움직이면서. 자, 아쿠아님 많이 따라왔고요. 어, 지금 뭐 레이저포 잘 막아냈네요. 가드 잘했고요. 아쿠아님 하도 막아냅니다. 렌지, 렌지님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쿠아가 역전을 했어요. 자, 공중전 렌지. 자, 각성하려고 그래. 아쿠아님이 각성 못가게 막고 있습니다. 아쿠아님 각성을 지금 뭐 생각을 안하네요 이제는. 어? 네, 각성을 오히려 생각한다 보기엔 각성을 하는척하면 상대를 유도하고 있어요 아쿠아님이. 자, 아쿠아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체력은 양선도 모두 다 비슷합니다. 자, 공중 렌지.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 어, 여기서 야, 지금 아쿠아 바꿔치기 없는 순간인데 지금 상대를 쓰러뜨리고 각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사노우가 바꿔치기 없다라기 없기 때문에 어? 어, 아쿠아 바꿔치기 다 빼고. 야, 스사노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아, 대박. 야, 나가토로 잠시 바꿔서 상대 바꿔치기 두 개 그냥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스사노우로 마무리. 어, 이거 안 되고는 다른 거 보여줄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안 들어가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러나 렌지 재빠르게 재빠르게 따라갑니다. 아, 양선수 진짜 절대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정말 초집중하고 있어요 진짜로. 자, 나선한 피해주고요. 아쿠아님 특히나 나선한 정말 이제는 안 맞아야 됩니다. 그만 맞아야 돼요. 많이 맞지도 않았지만. 자, 계속해서 이런 갈가먹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 인술 맞는 것도 상당히 큰 거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공중 갑니다. 아쿠아. 그러나 살아다가 견제를 해냈고요. 자, 렌즈 공격력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는데 아쿠아에게 빨려요. 아, 지금 이거 지금 말이죠. 아쿠아 그리고 사실 오이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평타를 더 때리려고 그만큼 뭐 데미지 많이 주긴 했죠. 자, 아쿠아가 유리합니다. 자, 렌지 첫 번째 경기 이겼었는데 결국 1대1 동점됐고요. 세 번째 경기에서 현재 지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체력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 좋아요. 아쿠아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진짜 이런 역전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자, 좋아요. 렌지가 바꿔치기 많고요. 자, 아쿠아 공중전 유도당하면 안 돼요. 공중에서 일부러 바꿔치기 안 쓰죠 아쿠아님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공중전. 저런 판단이 좋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쓰면 죽으니까. 자, 양손도 못해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렌지가 먼저 따고 그러나 아쿠아가 땁니다. 그러나 아쿠아가 땁니다. 만상천이 빨아주고 다시 한번 미나토에게. 아, 미나토 만상천이 빨리지 않았고요. 연타 들어갑니다. 연타 그 거리가 안 됐어요. 렌지 너무나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쿠아는 방금 한타를 너무나도 잘 넣었어요. 그동안 이제 팽팽했던 게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화둔 렌지 바꿔치 써. 나 전환 피해주는 아쿠아. 레이저포 피해주고 렌지. 아, 렌지 어려워요. 렌지 바꿔치기 없습니다. 코코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들어가는 척했죠. 카운터 일부를 유도했어요. 넣었습니다. 아, 화둔을 넣어주네요. 아, 이렇게 해서 패승승으로 아쿠아님이 렌지를 꺾어주며 2대1로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냥 화둔을 들어갔으면 렌진이 그냥 가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나가토가 들어오니까 움직이다 맞았던지 혹은 나가토가 대시를 해서 경직을 만들어서 맞았던지 했을 겁니다. 렌진님이 지금 자세히는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서포트만 써서 넣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쿠아님이 운영을 해주면서 서포트와 캐릭터 간의 그런 조합을 잘 적절하게 상대를 혼란을 시켰다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아쿠아님 저번주에도 결승전을 갔었는데 일단은 아쿠아님 오늘도 렌즈를 꺾고 4강전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렌즈님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리그 때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진짜 상대가 이런 상대 만나면 다음에 또 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렌지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려요. 렌지님 게임 더하네요. 연습시켜주는 건가? 아빠킹을 이기게끔 키우는 거 아니야?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빠킹과 데빌맨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